아내 패비 윤씨의 폐악질을 견디다 못해 결국 사형을 시켜버린 임금 성종. 패비 윤씨는 성종을 보며 그 눈을 빼고 자취까지도 없애버리며 그 팔을 끊어버리고 싶다 라고 말하며 임금에게 살인 예고를 한 어마무시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렇게 성종은 그녀를 폐하고 사약을 내린 뒤 신하들을 불러 모아 신신당부했습니다. 이 사건을 100년 동안 입에도 담지 말라. 그리고 1494년 성종이 승하게 되고 패비 윤씨의 아들 이웅이 왕에 오르게 됩니다. 그가 바로 연산군. 그의 어머니가 폐출될 때 그는 고작 4살배기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리고 3년 후에 성종이 패비 윤씨를 죽였으니 연산군은 아무것도 모른 채 성종의 새로운 왕비 정현왕후 윤씨의 손에서 성장하게 되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연산군이 어머니의 비극을 알게 된 건 즉위 직후였습니다. 그는 성종의 묘지문을 보다가 패비 윤씨의 아버지 용기견이란 이름을 보게 됩니다. 낯선 이름에 의아하던 연산군이 신하들에게 물었죠. 이른바 판봉상시사 용기견이란 이는 어떤 사람이냐? 혹시 영동령 윤호의 이름을 잘못 적은 것이 아니냐? 여기서 그가 언급한 윤호는 연산군이 어머니로 알고 자란 정현왕후 윤씨의 아버지였습니다. 이에 신하들이 대답했습니다. 사실 그는 패비 윤씨의 아버지입니다. 이때 연산군이 비로소 친어머니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그녀가 폐위되어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다는 사실까지 듣게 됩니다. 큰 충격에 빠진 연산군은 그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식음을 전폐했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이는 훗날 나라가 송두리째 불타버릴 잔인한 복수극의 기폭제가 됩니다. 놀랍게도 제2초반 그의 모습은 꽤나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한 임금이었습니다. 전국 모든 지역에 암행어사를 파견해 백성들을 살폈고 폭군의 이미지와는 정반대로 연산군의 4년 동안 치세는 가장 평화로운 태평성대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는 막강한 신하들의 힘을 견제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세조가 자신의 조카를 죽이고 왕위 찬탈할 때 세조를 도운 흥국파가 공신으로 권력을 얻고 성종 시기에 활개를 치다 연산군 시기까지 넘어온 상태였습니다. 성종은 이런 걷잡을 수 없이 커진 흥국파를 견제하기 위해 새로운 세력을 끌어들이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바로 명분과 도의를 중시하는 살인파. 그들은 대간의 자리에 등용되었습니다. 대간이란 국왕의 잘못된 업무를 비판하고 명령을 거부하는 업무를 가진 이들을 말했습니다. 그렇게 살인파로 이루어진 대간들은 흥국파를 뒤지게 비판하면서 흥국 세력을 견제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하게 오히려 성종 시기부터는 살인파의 세력이 너무 강해져 왕권을 제약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막강한 정통성과 권력욕을 지닌 연산군은 이 상황이 썩 마음에 들지 않았죠. 명색이 한 나라의 임금이 신하들한테 휘둘리며 살아야 쓰겠나. 뭐만 하면 일단 시계 태클부터 받기 시작하는 대간들을 연산군은 증오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지긋지긋한 학문을 강요하며 귀찮게 구는 살인파들이 이 세상에 없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싶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때마침 제위 4년째인 1498년 그들의 뚝배기를 싹 쓸어버릴 절호의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평화롭던 무오년의 어느 날 흥국파 이극돈 및 흥국 세력들이 다급하게 달려와 임금에게 충격적인 보고를 올렸습니다. 전하, 살인파 김일손이 실록의 사초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이 용서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랬습니다. 성종이 승하해 성종실록의 편찬을 시작했는데 실록의 사초를 담당했던 살인파 김일손이 하나같이 선대왕 세조를 모독하고 왕실을 욕보이는 글을 쓴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그것도 근거 없이 어디서 주워들은 뇌피셜로 끄적여 놓은 것. 이를 발견한 흥국파 이극돈이 심히 분노하였습니다. 이극돈 자신의 비행도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었기에 더욱 분노하였죠. 물론 이를 보고받은 연산군도 눈이 뒤집히기에 충분했습니다. 연산군은 즉시 김일손을 잡아오게 명한 뒤 그를 문초하던 도중 가뜩이나 심각했던 사태가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살인파의 거두 김종직이 쓴 조의제문이 김일손의 사초에 있는 것이 추가적으로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초나라의 장수였던 항우가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 왕이었던 의제를 처참하게 죽였는데 김종직은 죽은 의제를 조의한다는 뜻에서 글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선대왕 세조가 비정하게 죽인 조카 단종을 의제에 비유한 것이며 은유적으로 세조의 왕위 찬탈을 비판하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맞는 말이긴 한데 김종직의 제자 김일손이 스승이 쓴 글을 연병 방구석 노트에 끄적인 것도 아니고 후대에도 전해질 공식적인 조선왕조 실록에 들어갈 사초에 지 멋대로 적어놓았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사초는 임금이 함부로 볼 수도 없고 수정할 수도 없었기에 김일손의 행동은 대놓고 왕실을 엿먹이려고 작정한 것이나 다름없었죠. 이에 가뜩이나 살림 세력을 증오하던 연산군으로서는 분노를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조선에는 피바람이 휘몰아치게 됩니다.
그는 먼저 죽은 김종직의 시신을 꺼내 목을 베는 부관 참시를 행했고 김일손을 포함한 여러 살인들을 극형에 처했습니다. 조선 역사상 최초로 살인들이 화를 입는 무오사화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때 수많은 살인 세력이 죽거나 유배를 당하게 되었으니 이 사건을 계기로 연산군은 독보적으로 강한 왕권을 손에 쥐게 됩니다. 그래도 이때까지는 명분 없는 피해 숙청이 아니었습니다. 김일순의 죄는 명확했으며 연산군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강한 왕권을 손에 거머쥐었죠. 그러나 문제는 그가 재위한 지 10년째가 되던 해 간신의 대명사로 낙인 찍힌 임상홍이란 자가 연산군에게 해선 안 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아, 패비 윤시엘이 애통하고 애통합니다. 그거 아십니까? 사실 귀인 정씨의 엄씨 때문에 전하의 생모가 불쌍하게 죽은 것입니다. 간신에 의해 모든 전말을 전해들은 연산군은 이성을 잃고 광기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연산군이 역사상 최악의 폭군으로 변모하게 되는 갑자사화가 발생하게 됩니다.